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루비 버전도 살펴봐야겠죠? 자, 클래스 언더바 멤버에서 4.rb를 카피해서 오버라이드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2.rb로 바꾸고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용 자체는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C0는 칼 new 30,60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됐죠? 실행? 예, 에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0에 info를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출력시키면 C0 인스턴스의 변수 v1과 v2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칼의 가장 뒤에다가 info and 이렇게 하고요. 자, return 값을 정해야겠죠. return 그리고 따옴표 따옴표 칼 그리고 우리가 이 따옴표를 끊지 않고 이 안에다가 바로 값을 넣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샵 괄호 대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거기에다가 인스턴스 변수를 의미하는 골뱅이 v1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v2는 샵 골뱅이 v2 이렇게 실행시켜 볼게요. 자, 잘 됐죠? 그 다음에 pc1에 info를 했을 때 부모 클래스인 칼의 메소드 info를 호출한 결과 앞에다가 칼 멀티플라이를 추가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df info and 그리고 return을 하는데 자, 칼 멀티플라이 예,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 info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할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루비의 키워드는 슈퍼였죠. 이렇게 루비에서는 슈퍼는 같은 이름의 부모 메소드인 것이고 파이썬에서의 슈퍼는 부모 클래스를 가리킨다라는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냥 얘는 문자가 출력될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샵 중괄호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pc2info를 했을 때 df info and 그리고 return 칼 divide 이렇게 하고 여기에 슈퍼라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설명이 예제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설명이 쓸데없이 복잡해져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왜 제가 이 코드를 계속 집착하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